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뭘 준비했냐면요, 바구니를 하나 준비했어요. 원래 대나무 바구니인데, 제가 색을 칠했답니다. 파란색, 이제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아서 아주 시원하라고 시원한 파란 바구니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민다이기들, 특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 아이들 오늘 총집합했습니다. 레티지아 잽하고 부용하고 당인 러우 하나까지 같이 출동을 했어요. 아직 제 집을 못 찾아가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꺼번에 여기다가 심어보고 다 심으면 좋고 다안 들어가면은 남겨놨다가 또 다른 곳에 분갈을 해줄 예정입니다. 부용은 에케베리아 속이고 레티지아는 세데베리아 속이고 당인은 카랑코에 속이에요. 좀 속은 조금 다 다르지만 국민다육이인데다가 키우기들이 관리 수준이 거의 쉬운 편이에요. 이제 그 당인만 조금 조심하시면 당인이 좀 입장이 얇아가지고 강한 햇빛에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같은 바구니에 키워놓고 꽃바구니처럼 키우면 참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답니다. 네, 그러면 꽃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다 뿌리 정리를 해 왔고요. 그리고 요거 바구니는 제가 색을 칠했어요. 빨간색 아이들하고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꽃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대나무로 돼 있어서 여기 배수층 밑에를 여기 다른 데는 비닐로가 다 깔려 있는데 요 밑에는요. 잘라줬어요. 이렇게. 잘라주고 요거 까만 깔망을 깔았습니다. 깔망을 깔아서 이거는 물을 이렇게 듬뿍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바구니는 배수층을 안 만든 상태에서 꽃바구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이제 물을 살살 줬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배수층부터 깔아보겠습니다. 배수층은 일단 저는 황토불을 깔아줄게요. 맨 밑에다가는. 저는 이렇게 이제 높은 거나 넓은 거는 왕결을 넣어요. 근데 왕결을 넣으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황토불로 맨 밑에 깔아줍니다. 배수층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결을 깔아줍니다. 왕결. 2분의 1 정도 깔아줘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깊어가지고. 왕결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4kg인 줄 알았는데 왕결이 40kg가 왔어요. 그래서 왕결을 제가 부지런히 써야 된답니다. 한가마니가 왔답니다. 한가마니가. 네, 그래서 왕겨 이렇게 한 2분의 1 정도 깔아줬고요. 대양토에는 제가 이제 뭐 펄라이트, 황토불, 대양토, 아, 뭐 산야초 같은 거좀 영양이 강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 깔아줬고요. 여기다 계란 껍질 갈은 것도 넣어줬답니다. 깔아줘보고요. 이제 레티지아가 좀 깊기 때문에 요 정도 깔아줍니다. 한 여기 한 2cm 정도 남겨놨어요. 일단은요. 중간쯤 심어봅니다. 중간쯤 심어봤고요. 맞고 레티지아를 한꺼번에 같이 심어요.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같이 심어줘 봅니다. 하나 더 심어줘봐요. 요거는 더 자구가 많이 달렸네요. 자글자글. 아주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파란색 화분에 아주 잘 어울리는 레티지아 잽입니다. 레티지아부터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부용을 한번 심어볼까요? 부용을 쭉 앞쪽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심어줘봐요. 이쪽에다가, 양쪽에다가. 부용을 이렇게 심어봤고요. 요거, 러우 철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옆에다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 러우 철하도. 다 국민다육이들, 다 인기가 좋은 국민다육이들만 이렇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러우 철하 이렇게 심어줬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키큰 부형 심었고요. 당인도 여기다 하나 심었고요. 뒤에다가 이쪽에다도 또 하나 심어봅니다. 당인 심었고요. 뒤쪽에다가 당인 하나 더 심어줍니다. 이쪽이 여기 이제 이쪽으로 좀 밀어주고요. 당인을 여기다가 하나 더 심어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아이들 배치를 잘 해봤어요. 이렇게 네티지아 잽을 가운데다 심고, 부용하고, 러우는 키가 좀 작은 것들은 앞에다 심고, 큰 것들은 좀 옆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당이는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다시 잘 심었습니다. 바람을 좀 많이 쐬주고 해야 되니까 가장자리에다가 심어봤어요. 완전히 빨간, 아주 빨강 파랑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아주 예쁩니다. 파란 바다에 태양이 떠오르듯 아주 예쁜 아이들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황토볼을 좀 깔아줍니다. 이거 좀 다져주고요. 제가 만든 꽃바구니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네, 여기다가 황토볼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색칠을 해서 꽃바구니를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요 아이들 특성을 조금 알아볼게요. 부용은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에케베리아 속이 보통 다 로제트형으로 장미 모양으로 좀 많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로제트형으로 장미형으로 생긴 아이들이 거의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그리고 키우기도 쉽고 인기도 좋아요. 부용은 조금 장미 모양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데, 그 털도 달려 있고요. 근데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티지아는 에케베리아 속은 아니고 세데베리아 속이에요. 근데 요 아이들은 속하는 속이 달라도 키우는 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러우도 비슷하고요. 러우도 키우기가 쉽고 다 국민다육이에요. 부용, 레티지아 잽. 당인만 조금 잎이 얇아가지고 좀 강한 햇빛을 조금 피해주면 되는데, 요 아이 세 아이는 러우나 부용, 레티지아 잽 모두 세 가지 다 강한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당인도 마찬가지로 강한 햇빛에 놓아도 좋은데 이제 좀 잎이 얇아서 잎이 타는 거 요거를 좀 조심하면 됩니다. 부용의 이름은 화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티지아도 이름이 두 개죠. 레티지아 또는 잽이라고 하고요. 당인 하나예요. 그리고 당인은 비슷한 아이가 있죠. 호빗 당인이라고. 잎이 넓어가지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네, 꽃바구니 옆에서 이렇게 본 모양이고요. 옆에서 보니까 더 이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요거는 대나무 화분은 썩지 않는 거라서 밑에 이제 배수층을 뚫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색을 칠해서 한번 빨간 색감이 파란색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칠해봤는데 약간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요. 베이지색이 더 예뻤을 듯도 한데, 그래도 이제 또 중간에 노란 톤이 들어가서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꽃바구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선물로 줘도 아주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꽃바구니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아이들이 국민다육이기 때문에 키우기도 쉽고 하니까 요것도 물만 주심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이제 너무 많이 주시면 이것도 확 가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좀 다들 약간 마른 듯해서 제가 물을 좀 흠뻑 줬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뿌리를 제가 거의 만지질 않았기 때문에 뿌리들이 약간 말라 있는 듯해서 제가 지금 물을 흠뻑 한번 줬어요. 이렇게 분갈이 하고서 바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좀 뿌리가 말라 있을 경우, 잎이 너무 말라 있을 경우 좀 활기를 띠라고 줬어요. 이게 뿌리를 많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줘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레티지아 잽, 부용, 러우,
그리고 당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꽃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꽃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꽃바구니 보시고 힐링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